대세 아이돌입니다. 아~ 엔하이픈! 아~ 안녕하세요, 엔하이픈입니다. 아~ 아니, 라디오에서 나와서 콕 집어가지고 너먹보를 꼭 나가고 싶다고 얘기했다는데 이유가 뭐예요? 사실 제가 연습생 시절부터 부모님이랑 주말에 쉴 때 너먹보를 진짜 많이 봤었어요. 아~ 아니, 하필이면 김수용 씨 옆에 앉아 계셔서 지금 이게 막 뒤에 앉아 계신 거 아니죠? 아니, 앞으로 오세요. 네. 아, 두 분 좀 앞으로 나와요. 혹시 어디로 오시고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자, 보세요. 야! 자, 보세요. 야! 또 짤을 하나 만들어주시네요. 진짜 배운 것 같아서. 본인이야, 본인. 아, 저런 각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아, 누가? 무용수야, 무용수야. 아, 5, 6번 되게 기대된다. 우리 엄마가. 엔하이픈 혹시 될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엔하이픈 돼요? 근데 이 노래를 모를 텐데. 리메이크 느낌 날, 리메이크 느낌. 엔하이픈 더블로 됩니다. 아, 엔하이픈 너무 좋아해. 아, 느낌 다르다. 아, 훈훈하다. 아, 깨끗하다. 뭔가 깨끗하다. 너무 퓨어하네. 아, 그냥 기분이 벌써 좋아. 프레시하죠? 예. 네. 똑같이 좀 해줘. 내가 나이기를 바랬던 야, 어울려. 것만큼 아, 아이돌 느낌, 아이돌 느낌. 야, 이게 다 아이돌 느낌. 아, 다르다. 모든 것이 변할 순 없잖아. 야, 목소리랑 얼굴이랑 어울려, 쟤는. 잘 어울리네. 옛날 진짜 손지창, 김민조 같다. 힘없이 진짜 잘했다. 똑같이 보면서 웃는데 다른 웃음이에요. 완전 달라. 너무 행복해요. 저기는 다가와 하면 정말 다가오고 싶은데 여긴 지겨우잖아. 아, 그게 너무 좋아. 좋습니다. 바뀐다, 야. 아, 진짜. 아, 진짜. 야, 몇번 분들은 무슨 직업을 갖다 놔도 다 어울릴 거 같아. 다 어울리죠. 다 어울려. 변호사니까 되게 어려운 단어 막 쓰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어려운 단어 쓰시는 포인트 때 계속 밑을 쳐다보시더라고요. 아~ 혹시 밑에 프롬포터 있던 게 아니었을까. 신기하다. 그럼 실력자란 얘기잖아. 목소리가 너무 아까 예뻤어. 실력자이신 것 같아. 코러스가 필요하다고? 그러게, 궁금하다. 아. 6번! 6번! 5번! 잘하자, 화이팅! 노래 잘 부르신 이미지인 거예요. 1번. 아~ 너를 바라만 바라만 본다. 너를 바라만 바라만 본다. 내 손 이름만 부른 너. 보고 싶은 맘에 너를 향한 그 발걸음. 네 곁에 맴돌겠네. 오늘도 그리고 지난 시즌에 도전했었는데 떨어져가지고 또 열심히 준비해서 이번에 나오게 돼서